오티스의 종이 비행기. 자, 오늘은 모티스예요. 모티스의 미니카 박쥐. 모티스의 미니카는 예전에 만들었어요. 오늘은 모티스의 종이 비행기. 공중에서 훨훨 날아요. 검정색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구 이모는 이 색으로 우선 접을게요. 오늘도 간단해요. 쉬워요. 색이 보이게 하고, 색이 보이는 상태에서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네모 접기.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펴주세요. 색이 보이는 상태이죠? 여기서 중심선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쪽 밑에 세모 하나, 이쪽 밑에 세모 하나를 접을게요.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고요. 세모, 또 이쪽 옆도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 세로로 접힌 선이 있는 상태에서 세모 세모를 접고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뾰족한 게 밑으로 오게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또 세로 중심선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또 여기도 한번, 이쪽도 한번, 또 코끝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벌써 반은 만들었어요. 쉬워요. 이렇게 코끝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한쪽, 이쪽도 또 바닥에 이렇게 두고 코끝 삼각형을 한번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됐는데 여기 흰색 부분 뒤에서 이렇게 펴주세요. 뒤쪽에서 이쪽도 이렇게 펴주세요. 거의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핀 상태에서 흰색이 보이죠?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로 가져가가지고 딱 절반으로 접는 거예요. 이렇게 흰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있었죠? 이렇게 반으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그러면은 잠깐 한번 뒤 돌려볼게요. 짠. 벌써 이렇게 종이 비행기의 모양이 나왔어요. 여기 꼬리도 있고. 그 다음에 잠깐 돌렸으니까 원상태로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 해놓고 중심 세로선에 맞춰서 뒤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원래 접힌 선이 있었죠?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. 다 접었어요, 이제.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, 이렇게 여기가 일자가 되게 접어주는 거예요. 일자. 그러면은 조금만 접었어요. 이렇게 계단 접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한 0.8mm 정도 이렇게 접은 거예요. 그 다음에 계단 접기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또 여기도 0.8mm 정도 접을 거니까 이렇게 접으면서 뒤쪽에 있는 이미 접어놓은 선이랑 똑같이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접어주면 완성이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날개를 펴보면
완성. 여기 이렇게 잡고 0.8mm 정도, 1cm 정도 여기 잡는 부분이 있죠?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완성. 모티스의 종이 비행기 훨훨 날아요. 그런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주면 더 잘 날아가요. 모티스의 종이 비행기. 짠. 모양이 귀여워요.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수고 많았어요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